안녕하세요, 프리티님들. 네, 프리티 가든입니다. 아,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쌀쌀해요. 그래서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요즘에 막 전기장판도 조금씩 틀어놓고 잔답니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유기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너무나도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물이 참 예쁘게 들지요. 창 아이들도 참 탐스럽게 물이 들었어요. 손톱 끝에 예쁘게 물이 들고, 이거는 오렌지 에본이고요. 네, 제가 오래간만에 저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을 다 오늘 이제 물이 이제 비를 조금 맞아도 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을 싹다 주고는 좀 안으로 지금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은 제가 한 요즘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밖에서 찍으려고 보니까 예쁘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에다 잠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고는 또 밖에다가 달달달 달구어야 되겠죠? 네, 그럼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베란다 거리대에서 어떻게 이 가을빛에 달구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네,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보다 라우이인데 아주 많이 튼튼해졌어요. 이게 라우이가 제가 옛날에도 좀 키워봤지만 이게 그렇게 키우기가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그 노지 베란다에서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물은 한 2주, 요즘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 주는데 그렇게 뭐 웃자라지도 않고 와, 예쁘게 아주 물이 들었어요. 하얀 분을 쓰고 있어갖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이가, 라오이. 역시 좀 갑이 좀 나가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마디바. 마디바도 처음에는 좀 풀이리 없었는데, 풀이를 조금 형성해가면서 여기 자구도 예쁘고 크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손톱끝에 아주 도도하게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 좀 많이 둘다 굉장히 아끼는 아이 둘이에요. 예, 원종, 방울복랑금이죠. 뒤쪽으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이게 햇빛을 봐가지고 뒤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아주 손톱 끝에 입술끝이죠, 요거는. 입술꽃이 아주 예쁘고 초록이와 금과 모든 게잘 어우러져 가지고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참 예쁜 것 같아요. 원종 방울복랑금. 그다음에 요거는 진짜 요거는 제가 아주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저희 집 아주 정말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서 특히 지금 요즘 가을빛에는 더욱더 예쁘고 아주 그 주홍 빨강 너무 예뻐요. 진짜 요거는 진짜 꽃과 같이 예쁩니다. 키우기도 그닥지 어렵지 않고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제대로 주고 베란다 노지에서 바람도 잘 쏘이고 햇빛도 잘 쏘이고 해서 그런지 진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금왕성과 요거는 골드라벨 철학. 요거 두 개는 제가 좀 약간 그 햇빛에 요게 약간 화상을 입는 듯 해가지고 조금 그 베란다 밑부분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놨더니 물이 그냥 곱게 물이 들었어요. 조금씩 잔잔하게. 요거 두 개는 햇빛에 적응이 시킨 상태라서 옥상에다가 올려서 좀더 11월까지 달달 구워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것도 연 그렸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예, 소인재금 요것도 지금 베란다에다 내놔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색감이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은데 요것도 제가 좀요두 개와 같이 옥상에다가 좀 올려서 더 예쁜 색감을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색감이 예쁘기는 한데 조금 안쪽에 초록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요 초록이들도 이 겉에 아이들처럼 예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네, 방울복랑, 신종 방울복랑이죠. 그래갖고, 막, 요 안에는 금은 아닌데, 막, 금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예쁘게 여름도 잘 나고, 지금, 네, 예쁘게 안에서 자구들이 다글다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름도 잘 나고, 네, 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네 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홍상 비스트예요. 네, 너무 손톱끝부터 너무 도도하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게 조금 그 균형이 안 잡혔는데 이게 햇빛을 이쪽으로 보게 해서 이쪽으로 쏠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햇빛 보는 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또 이제 이게 정상으로 예쁘게 또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자라겠죠? 네, 요것도 약간 햇빛 보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어요. 네, 요거는 물개인입니다. 물개인. 아, 근데 물개인과 요거 홍상 비스트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옆에 또 이게 오렌지 에보니도 예쁘게 물이 들었지만 요거는 진짜 아주 달달 구워졌어요. 둘다 달달 구워졌습니다. 아주 그 창으로서의 최대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둘 다. 네, 너무 창 중에서 너무 아끼는 두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 오렌지 에보니도 옆에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에 자구가 나와 있는 것은 값도 꽤 나가지만 자구가 지금 몇 개를 달아주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좀 자구가 나오고 있고 하나, 둘, 세개 정도 자구가 있고요. 자구도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요 자구를 띄어가지고 또 하나의 개체수를 만들면 돈이 되겠죠. 돈이, 돈. 네. 네, 이거는 이제 오렌지 에보니고, 넣어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거쳐서 이쪽에 이제 좀 제가 제2 베란다 아이들 데려놓은 건데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쪽에는 동쪽이라 그런지 조금 빛이 좀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예쁘게 많이 물이 들었어요. 제일 예쁜 거? 예, 네, 누다금. 누다금도 아주 안쪽부터 물이 예쁘게 들고 금과 초록이 네, 물든 것까지 아주 예쁘게 다글다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누다금 새벽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아주 예쁘게 군생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톡스 립스틱 옆에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안에서 또 다글다글 예쁘게 입도 나오고, 그, 입술 모양의 그 잎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보톡스 립스틱. 아주 통통하니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발이 남자 군화 신발이라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이. 네, 아주 예뻐요. 그리고 만손초는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잎이 저절로 떨어져갖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요. 저절로 스스로 이거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르제. 네, 아르제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방울복랑이고요. 이거는 큐빅 크루스트. 네, 이거는 레티지아. 네, 이거는 미니벨 금. 네, 미니벨 금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이건 오렌지 멀로도 예쁘게 꽃감처럼 물이 들었어요. 복숭아 미인. 네, 복숭아 미인도 복숭아 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시 그린이네요. 아이시 그린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갔습니다. 새색시의 아주 밝은, 발그레한 볼처럼 아주 붉은 빛을 아주 내고 있어요. 이 자구들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밑에서. 그리고 요거는 이게는 얻어와서 키운 네, 루비 앤 네크리스 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것도 조그만 하지만
아주 예쁩니다. 루비 앤 네크리스. 살고비 임금. 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알바 뷰티도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네, 요거는 석연아 예쁘죠? 이것도 이제 얻어다 키운 건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화이트 그리니. 아, 화이트 그리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주 분지도 몇 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8,000대 쳐라. 이거는 제가 이거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순두 끝에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8,000대 쳐라. 네, 이거는 맵이나. 맵이나.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네,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자라지도 않고 밑에서 다글다글 자국까지 달아주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루 엘프. 폴덴시아. 폴덴시아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네, 요거는 한엽 롱기시마.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 매직 골드잼. 매직 골드잼 예뻐요.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게 레티지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직 골드 잼은 조금 더 비싸고 이게 골드 그 노란색을 더 띄고 있죠. 금색을. 네, 매직 골드 잼입니다. 샐러드 볼 철아. 네, 샐러드 볼 철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다 죽어가는 거 요거 다 적심해서 다시 심은 건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녹기란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데 잘안 쓰고 누워 있네요. 항상 이렇게 녹기란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베란다에서 잘 달궈졌던 아이들을 좀 안으로 들여와서 물도 주고 어떻게 예쁘게 물 들어가는지 그물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네. 예쁜 아이들.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이제 간엽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도 제가 어저께 같이 물줄때 같이 물을 싹 줬습니다. 네. 요 아이들도 굉장히 싱싱하고, 네, 잘 자라고 있고, 공기정화 식물과 마음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간엽 식물 아이들. 특히, 네, 국화도 너무 예쁘죠? 국화. 아주 예쁘게 폈어요. 활짝활짝. 이제 거의 이제 막 활짝 다 폈네요. 이런 바나나 체인. 저쪽에서 네, 염자도 한번 옥상에다가 좀 달달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초록이로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쟁이라서 베란다 밑에. 오늘은 네, 베란다 에서 잘 달궈지고 있는 아이들을 네, 살펴보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